유튜브 채널도 구독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먹범죄 똥개요 개똥입니다. 네, 오늘의 맛방은요, 이제 콤프로스트 바나나 파워. 네, 콤프로스트 바나나 파워라는데, 아, 또 처음 먹어보네요. 네, 오늘 또 이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안녕하세요, 똥개 개똥입니다. 오, 오, 바나나 향이 장난이네. 바나나 우유 맛. 어, 바나나 향이 나네. 어? 바나나. 바나나가 들어있어요. 바나나가 들어있네. 어, 바나나 칩도 들어가 있어. 바나나 칩도. 잠깐만요. 어. 우리 바나나 칩, 이거. 이거랑. 바나나, 이거. 이거. 신기해. 알갱이가 있어, 알갱이가. 아, 예전에는. 제가. 남자분들 다 귀걸이 해가지고 스무 살 때 귀를 한번 뚫어봤는데 금방 막히더라고요. 금방 막히더라고. 저는 그때는 별 모양보다는 그거 한자가 힘들더라고. 한자가 그때 너랑 나랑 같이 갔잖아. 어, 귀 뚫러. 아, 근데 귀 뚫러 같이 갔었어요. 저도 왼쪽 뚫었어. 근데 지금은 별로 좀 창피한 것 같아. 별 모양도 하고 하면. 아예 안 해요 지금. 네, 지금은 안 해요. 예전에는 막 별 모양. 어? 저는 별 모양인데 동생은 한자던데요. 나 한자 있어요, 저는 한자로. 별 모양이 낫지. 창피한 별 모양이 무슨 초등학교 초등학생분들 별 모양 하겠다. 어, 한자가 이쁘지. 한자가 한자 한자 무슨 한... 저랑 같이 갔거든요. 처음 시내 갔을 때 어 신기하다고 귀뚫었는데 어, 순간 놀랐어요. 근데 이게 바로 막히던데요. 뚫자마자 벗고 잤거든요. 뚫고 나서 벗고 잤어요, 귀를. 그 다음날 막혀 있더라고요. 어, 맞아, 맞아. 바로. 그래가지고, 그 다음 이후로 안 뚫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잘 먹을게요. 어떨까요? 여기 안에 바나나가 있고, 바나나 알맹이 같은 게 있어요. 아, 바나나 가자네. 알맹이도 가자다, 이거. 와, 바나나 향이 많이 나네. 바나나 향 엄청 세네요. 괜찮다. 잘 만들었네, 우유. 우유까지 약간 바나나 우유가 돼요. 근데, 씹는 게 좀, 기존 콤프레보다 더 바삭해, 너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바삭바삭해. 나중에 바나나 좋아하시면 돼. 드세요. 형. 응? 나는 콤프레스터 더 괜찮은 것 같다? 나도 그때 살짝. 응. 우리도 맛없진 않아. 맛없진 않지. 박스가 이거예요. 바나나 콤프레스트. 콤프로스트 바나나 파워. 바나나가 들어가 있어요. 맛있게 바나나 향이. 뭐야 이거?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야? 고소한 그래놀라를 더해 든든하게 만들었대요. 그래놀라가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비타민 B군이 이제 40% 업이 됐대요. 네. 아, 똑같은 거. 달콤한 바나나가 들어있는 맛이. 똑같은 거, 똑같은 거. 갤러그에서 110년의 노력을 했대요. 바나 말린 거 있어요. 바나칩. 바나칩도 있고. 알갱이도 있고. 그 다음에 콤프레이트. 이거 계속 바삭바삭하다. 네, 바나나 맛이에요.
그 있잖아 그 맥주 안주에 나오는 바나나 그 칩 그거 몇 개 들었어요. 많이는 안 들어있고 한 두세 개씩 막 조금씩 들었어요. 나 그거 겁나 맛있게 먹었는데 맛있지 바나나 칩. 와 근데 이거 만드는데 110년이 걸린 거야 이거? 일단 눈썹이 진해요? 짱구 눈썹입니까? 고소하다 그니까 근데 이거 새로 나온 것 같아요 콤프라이트 낙구도 고마워요 그 우유는 그렇게 바나나 우유가 세진 않아요 그냥 밋밋해요 우유는 과자 자체가 바나나가 세서 괜찮긴 한데 우유랑 그렇게 섞이진 않아요 화장 안 했어요 하이 아 담배는 저 맛이에요 네 약간 이렇게 해장하는 듯한 느낌이지? 한 그릇 더 주세요! 네 많이 주세요! 아 오래 걸린 이유는 이제 좀 쉬다가 왔어 네 네, 한 번에 휴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니얼 중에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후레치 뭐 그 오레오인가? 이거는 간식에서 배가 부르지 않지 않아요? 나 이거는 배 그렇게 안 불렀던데. 아 해물찜이요? 디저트는 거의 푸딩을 많이 하죠. 푸딩도 많이 있어요. 입맛이 좀 진해지네. 바나나칩 있다 보니까 살짝 그거네. 여태까지 먹은 술 중에 좀 찾는 게 힘들어요. 맛있게 먹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대게를 제일 맛있게 먹었는데 저는 콤프라이트 눅눅한 거 좋아해요. 저는 바삭한 것도 좋아하지만 저는 이제 처음에 살짝만 바삭바삭한 거 좋아하긴 하는데 계속 먹으면 이빨이 아프더라고요 바삭바삭한 거는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중간 살짝 어? 너무 바삭바삭하지도 않고 눅눅하지도 않고 딱 반 왜 눅눅한 게 좋냐면 이게 바로바로 먹으면 우유 맛이 그렇게 나지 않더라고요 우유 맛이 좀 진하게 나요. 더 맛있던데. 저 기본은 안 좋아요. 콤프로스트. 그거 맛 안 나는 거 말하죠. 그 설탕 맛 안 나는 거. 아, 그거 나 진짜 싫다. 그거. 그거 별로 안 좋아요. 어렸을 때 그거 잘 안 먹었어요. 스페셜 케이도 괜찮다. 스페셜 케이. 자주 먹었던 게 이제 체스트. 체스 자주 먹고 그리고
아몬드 콤프라이트. 아 현미 좋아요. 전 그거 사올까 말까다가 맛이 안 날 것 같아서 안 샀어요. 다이어트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우유 그렇게만 나는 맛이 많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우유가 그렇게 진하지 않아요, 이게. 우유 안 진해. 아프리카 톤소츠라고 있어요. 접지 않았어요. 둘 다 하고 있는 거야, 둘 다. 둘 다. 아. 모자 쓴 이유는 얼굴이 작아 보이거든요. 얼굴이 맹고 먹어서 부어서 이제 디저트 때는 좀 작아 보이게 모자 쓸 겁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배나는 맛이에요. 많이 그 뭐냐 우유에서 나진 않고요. 그러게 가루 자체에서 이제 많이 나요. 잘생겼어요. 고마워요. 너무 맛있, 그래도 이게 썩 맛있지나 맛없지는 않아요. 맞지? 저는 그냥 그래, 그냥 그래요. 이거 이게 칩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먹을 때 좀 불편해요. 어, 칩이 좀 너무 딱딱해요. 칩이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칩 자체가 딱딱하잖아요. 칩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빨리빨리 누가 저희는 둘 다 눅눅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나 동생도 눅눅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빨리 침만 없으면 빨리 팍팍 먹을 텐데. 여러분 어떤 콤프를 좋아하십니까? 칙스? 이게 근데 아침이 아침에 많이 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저녁 먹으면 배 아프거든요. 화장실 많이 가요. 이게 아침에 주로 먹어요. 이게 우리는 아침이 아니고 간식을 먹지 않았어? 너? 그 디저트이지 이게. 너 항상 밥 먹고 이거 먹었잖아. 맨날 지금도 맨날 먹더만. 근데 이게 다이어트 좀 이게 설탕 없는 다이어트가 좋대. 스페셜 K나 그런 거. 아 생일 축하드립니다. 편집은 제 캣더님 친구분이 하세요. 너와 한 집을 살고 싶어. 오 베이베. 우리 친구 잘 먹는데 편집자. 편집자 한 명 데려올까요? 저희 편집자를 초대합니다 하면서. 노래는 그만두라고. 원래 기분 좋을 때 노래가 이제 딱 나오죠 이제. 어이구 소리가. 이게 나무 숟가락 써야 되는데 이게 좀 어쩔 숟가락이 너무 작아서 답답하더라 형. 빨리빨리 막 여러분도 뭔지 알죠? 원래 숟가락이 컸는데 숟가락 작은 거 쓰니까 답답해 죽겠어. 막 한 입에 크게 크게 들어가야 되는데. 뻥끼는 트로트 가수 하는 게. 트로트 가수요?
떵깨 오빠 한번 아예 음을 모아쳤네. 떵깨 오빠 한번 믿어봐. 자꾸 자꾸 볼수록 볼매야 볼매 볼매스러워. 좀 사차원 같은 스타일도 살짝 있어. 저는 뭔가 좀 사차원 같은 이런 이미지도 살짝 있거든요. 제가 근데 좀 전신세계가 좀 달라요. 좀 뭔가 이걸 이야기하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 개똥이 와봐요. 개똥이 이야기하면 저 다른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어우 잘 먹었다. 하지만 트랩이었어요.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은 꿈도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이제 할머님들은 이제 그렇게 트로트 노래 좋아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트로트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할머니분들한테 좀 트로트를 좀 알리고 싶은 그런 맞지. 도생 하고 싶은 게 참 많아요. 많은 아이들 네, 다 그걸 다 못 이뤄내서 그렇지. 언제는 뭐 저 너무 많네. 트로트 가수. 아 오늘 디저트도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신전떡볶이 달걀 그 근가 그 1,000원에 두 개에요. 1,000원 두 개. 그게 비싼가? 일단 세 개에 1,000원 아닌가? 맞아 세 개에 1,000원인데 비싸네. 일단 여기까지 먹을게요. 디저트 먹방 끝. 녹화 끝.